182페이지 협회 할 차례죠. 자,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가장 안 중요한 파트가 공인중개사 제도와 이 협회 부분입니다. 협회가 안 중요한 이유는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맨 밑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개업공개사가 회원입니다. 개업을 안 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배당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 주주배당을 하지 않죠.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상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죠.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는 적용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법인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자연인은 특별히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민법에서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입니다만은 어쨌든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다고요. 설립 등기해야 된다. 18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회원은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회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협회는 현재는 두 개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184페이지 설립의인데 맨 위에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그냥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도 안 되고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2번 정관 작성인데 회원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3번에 창립총회인데 이 창립총회 인원 숫자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창립총회 참석한 인원인데 처음에 발기인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발기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고요. 이 600명은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이 다 오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합하면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이죠. 그래서 600명 중에서 최소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이 숫자를 묻는 게 출제됐습니다.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입니다. 185페이지 4번 설립 인가받아서 5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합니다. 186페이지 협회 조직인데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고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는데 지부, 지회는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협회 뭐 부회장이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법에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관으로 알아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맨 위에 1번 협회의 고유 업무가 7가지가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게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 교육이나 연수 교육 이런 교육은 또 수탁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제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공제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택시도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개인택시 공제 가입하잖아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회원들이 이 공제를 냈다가 한 명이 사고 나면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승인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 규정 내용인데 그 중에서는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중개업을 하려면 1억 이상 공제 가입을 하는데 1억을 가입하면 공제금은 1억이고 공제료는 1년에 19만 8천 원씩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19만 8천 원을 협회가 받으면 최소한 100분의 10이니까 10% 이상은 적립해야 되죠. 19,800원은 써면 안 되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적립한 것마저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10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그 10분의 1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4번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십시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4번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협회에서는 다른 수입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실무교육 같은 거 하면 그 수강료 받는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빼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런 숫자 100분의 10이나 뭐 약분하면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5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43번, 43번에 보면 3개월이 15개 적어놨습니다. 43번에 3개월이 15개가 아니고 14개인 분들은
옛날 프린트입니다. 15번을 3월 달에 추가했어요. 새로운 프린트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하잖아요. 3개월 안에 이행하라고. 그래서 이행명령 3개월입니다. 14번까지 있으면 프린트 다른 걸로 교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몇 번에 있어요? 43번에 5번. 5번에 보니까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 5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있어요. 13번. 13번도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영 실적도 작년 6월에 3개월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모두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고 2번 공제사업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만약에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이번에 본 거 보니까 60점 넘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서 다행입니다. 60점 넘는 분이 있으면 거의 그분들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과거 통계를 보면 그래요. 지금 점수 60점 이상 나오면 교만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산해도 된다 생각했다가 9월 달에 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점수는 뭐 적정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공개사법 문제는 제가 출제했는데 혹시 이 신청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좀 쉽게 낸 편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내나 그대로예요. 또 두 달 더 배우고 또 시험 보면 또 그대로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 점수예요. 지금 나중에 되면 더 잘 나올 것 같아도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비교적 쉽게 낸 편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다음 두 달 또 공부하고 보면 또 내나 그대로고 그래야 사람이 긴장을 하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점수 만약에 70점 80점 나와보세요. 공부하겠는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가도 뭐 한 6개월 후에 시험 봐도 내나 점수는 그대로고 이제 막 그래서 갈등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고통을 느껴야만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점수에는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자, 양가로 7번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인데 공제운영위원회는 1번 두어야 합니다. 둔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 뒤에 가면 또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것도 나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예, 법률구조공단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 모의고사에 없었어요? 저도 뭘 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비교하는 거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회라는 표현이 지금 공제운영위원회인데 위원회라는 말이 4개인데 그냥 듣고 잊어먹으면 돼요.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이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건 없어요. 법에.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에는 두고 시도에는 둘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는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왜 그러면 이걸 두느냐 하면
협회에서는 지금 10% 적립을 했잖아요. 지금 협회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한 200억 정도 됩니다. 10만 명의 개국공개사한테 19만 8천 원씩 받으면 그러면 이 중에서 20억을 적립했어요. 책임준비금 10%. 근데 손해배상 나간 게 작년에 60억이 손해배상을 지급했어요. 공제금에서. 그럼 협회는 적자라고 하겠어요? 흑자라고 하겠어요? 200억 걷어가지고 60억 손해배상 했는데 흑자라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고, 적자가 손해본 거죠. 적자라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적자냐 하니까 10%만 적립 40억 적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공제료 올려달라. 원래 옛날에는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증액됐거든요. 지금 또 이제 그 국민 재산권 보호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2억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200억 받아가지고 적자라고 하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지도감,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에 이게 없다가 최근에 생겼어요. 공제운영위원회가. 자, 그래서 둔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공제운영위원회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모든 위원회는 항상 홀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 7인 이상, 그 다음에 11인 이하였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여기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인데 양가로 8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2번이 뭐냐면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면 몇 명이에요? 19명의 3분의 1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 미만이면 6명입니다. 6명 미만이면 이 3분의 1을 나누면 19명 나누기 3분의 1을 하면 아마 6점 몇 명 나올 거예요. 그 미만이니까 6명 이하여야 되죠. 6명까지는 가능하죠. 그 협회 관계자가 6명밖에 안 된다고 3분의 1 미만이니까 시험에 이 3분의 1을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 맨 뒤에 3분의 1이라는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돼. 귀찮지만 자꾸 안 찾아보면 56번에 그게 3분의 1 찾았습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만 적어놨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이 뭡니까?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암기 프린트 지금 56번 3분의 1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가로하고 협회 관계자 이렇게 해놨죠.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그럼 뭡니까?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외부 위원들이 이제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돈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려면 협회 관계자가 다 위원이면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 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도 아니고 미만입니다. 2차는 2차 과목은 특징이 그렇게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단순히 암기예요. 이게 3분의 1 대신에 2분의 1 미만 대신에 이상 뭐 이런 거 19명 숫자 바꾸고 이런 거예요. 거의 문제가 특별히 뭐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기초가 필요한 과목은 아니라고 2차는 대체로 거의 계속 암기하면 반복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는. 근데 1차 과목은 좀 생각을 하면서 암기도 하고 해야 되죠. 좀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1차는. 과목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공부하는 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위원들 거기 쭉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온 게 디귿에 뭐가 나왔냐면은 동그라미 4번에 디귿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럼 현직 임원은 돼요 안 돼요? 금융기관의 현직 임원도 공제운영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10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41번에 10번.
41번에 10번 공제조합 5년 이상 유경험자 공제운영위원 요건 이렇게 돼 있죠. 네. 5년이 12개 있습니다. 12개. 그 5년, 시험에 우리는 그냥 5년을 3년으로 바꾸고 이렇게 낸다고 숫자 시험에. 4년은 거의 없죠. 4년 6년은 없죠. 홀수에 거의 홀수 3년 5년 대부분 숫자가. 그 왜 6년이 아니고 5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그 설명 못해. 그 설명하니 그냥 암기하는 게 나아요. 자꾸 봐가지고. 자,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예, 5년 이상 유경험자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공제사업의 개선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이 각호 조치를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걸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어쨌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이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즉 지금 공제 지금 돈 어떻게 쓰는지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적자라고 하니까. 이런 개선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요. 인가 취소도 없고 징역도 없고 벌금도 없고 100만 원 과태료도 없습니다. 오직 협회는 모든 위반 행위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걸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91페이지 재무건전성 유지인데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 각호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재무건전성은 그 지금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100분의 100 이상 우리 책에는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제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100% 공제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아까 책임준비금은 20억 적립해놔도 60억이고 손해배상 다 해줬어요. 책임준비금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191페이지 암기 프린트 12번에 그 지도감독의 2번에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보면은 12번 암기 프린트 12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지도감독 관청 적어놨습니다. 지도감독 관청. 지도감독 관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은 동그라미 2번만 보면 되는데 앞뒤에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미리 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개업공개사 무등록업자 무등록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 지금 2번 이게 지금 해야 될 거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다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줄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에 대해서 지도감독한다고요. 지금 오늘 진도와 관련이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이거는 예습입니다. 맨 마지막 주에 나오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 지도감독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192페이지 우리 교과서 192페이지입니다.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런 조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를 둘 다 내보여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시험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족하다 X입니다. 둘 다 해야 된다고요. 공무원 신분증도 내보여야 되고 조사 검사 증명서도 내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협회의 보고 의무 등입니다. 양가로 1번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 자 찾아봐야 됩니다. 귀찮아도 50번에 1번 50번에 보면 보고해야 되는 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50번에 1번에 보면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지수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는 지체 없이 감독상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보고라는 표현 나오는 것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50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신고입니다. 신고 다시 교과서 192페이지 신고인데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부가 시도에 있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게 지부, 유성구에 있는 게 지회가 되겠죠. 시도에 있는 게 지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시도의 지회를 시군구의 지부를 이렇게 하면 X죠. 예, 시도에 있는 게 지부다. 설치한 후에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경우에 신고하는데 시험에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설치한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데 시험에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 해서 X로 출제됐다고요. 14회 기출문제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고요.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가 아니다는 게 시험에 출제됐다. 과거 기출 문제가 계속 또다시 반복해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보칙입니다. 보칙 194페이지 업무 위탁이 되겠는데 보칙에 보면 이 195페이지 2번 실무교육 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시험 업무 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과서 400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위탁에 보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교육위탁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실무교육 위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뭐 대학교, 전문대학교, 방송,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이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그런데 시험 업무는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험은 위탁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위탁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요. 시험 업무는 이걸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400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매수 신청 대리 이거는 미리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이 있는데 400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다 할 수 있습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나 전문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이 세 개가 지금 비슷하면서 다르잖아요. 중개실무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것. 세 개가 비슷하면서 다르니까 항상 공부하는 요령이 모든 과목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9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95페이지 다시 195페이지 실무교육기관 실무교육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기준입니다. 자 강사 요건인데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동그라미 2번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동그라미 3번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동그라미 4번 변호사 등으로서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럼 경력이 가장 짧아도 되는 게 뭡니까? 강사 중에서 박사학위죠. 박사학위는 경력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짧은 게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6개월 이상 유경험자죠. 변호사도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전임 강사도 2년 이상 유경험자. 196페이지 양가로 2번 그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었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번은 했습니다. 4번은 이거 400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400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이거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관보고시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관보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행정수수료 내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수료라는 표현이 52번에 행정수수료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52번에 보면 1번 우리 책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응시수수료와 2번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이건 시도조례 요 시도조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시도조례라는 표현 안 적어놨죠. 시도조례고요. 1번 2번 암기프린트 52번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은 시군구조례입니다. 3번부터 6번은 시군구조례입니다. 3번이 등록신청, 4번이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신고,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이 네 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내죠? 처음에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는 52번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197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래 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는데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죠. 이렇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 지금 9번 이 수수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시험 보려면 28,000원 내야 되죠. 우리 법에는 28,000원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이 바로 뭐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28,000원 최근에 받았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5,000원 내고 봤어요. 시도가 시행할 때 지금 많이 올랐죠. 3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28,000원이 훨씬 적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3만원이 아니고 28,000원이에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29만 9천원 하면 20만원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99만 9천원 해가 10만원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00만원대가 아니고. 예, 그런 것처럼 28,000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페이지 하고 198, 199페이지 다 했는데 지금 요거 말고도 우리 수수료라는 표현을 미리 다 한번 볼까요? 그 52번 수수료 지금 9번까지 봤습니다. 9번까지 봤는데 9번 앞에서 한 거 다시 복습하면 그러면 10번이 뭐냐면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옛날에는 중개수수료라고 하다가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하잖아요. 예, 복습입니다. 이건 이미 했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과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의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다 필기는 돼 있죠. 자, 이미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 하면 상가, 토지, 그 다음에 임목, 공량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11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11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이거는 예습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예습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매수 신청 대리에서 자세하게 못해요. 미리 지금 예습을 다 해놓은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만원이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 다음에 12번이 뭐냐면 12번이 12번부터 매수 신청 대리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입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다 필기는 돼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옛날에는 이거 매수인을 갖다 낙찰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낙찰 경락 이런 말을 법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된 경우 낙찰을 쉽게 말하면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죠. 매수인이 됐다는 말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지금은 최고 높게 쓰낸 금의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 중에서 매각 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 그래가지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는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또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으로 실비가 있는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어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3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로. 자 그래서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9페이지 포상금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